K 웹툰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과 지난주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커넥트 등 웹툰과 웹소설 원작 영상작품들이 호평을 이끌어내면서인데요. K 웹툰 관련주들 단기 테마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흥행을 하면서 웹툰 관련주들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2거래 연속 강세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보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콘텐츠가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단기적인 테마로 끝나실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상승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히트한 IP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웹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IP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팬층도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같은 트렌드를 보게 됐을 때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웹툰 원작의 영상들이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네, 대표적으로 재벌집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왜 한국 드라마 중에서 웹툰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19편이 있는데 제작된 드라마 중에서 약 20%까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나누게 된다면 시즌제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대작 같은 경우에는 약 60%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콘텐츠 산업 내에서 웹툰과 웹소설의 입지가 굉장히 확고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K 콘텐츠라고 하면은 엔터라든지 드라마만 떠올렸다면 이제는 웹툰과 웹소설도 함께 떠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웹툰 같은 IP, 흥행 I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2차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소설도 있고요, 웹툰도 있고 아니면 게임 같은 사례도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IP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웹툰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통 사업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웹툰 같은 경우는 해외 팬들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 웹툰만 하더라도 이제 1억 명 정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20%, 해외에서는 약 80% 수준이 다다르다 보니까 해외에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웹툰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스터블루가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상증락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나왔다가 지금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대한 성장성,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웹툰과 웹소설 관련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데 재벌집 막내아들이 히트를 치자마자 그 매출이 약 10배 정도, 하루 매출이 약 10배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게임 관련해서도 유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퍼블리싱 네.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에오스 시리즈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1매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웹툰과 K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습니다.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